그래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채소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장암. 하나, 둘, 셋. 파스닙. 파스닙이 뭐야? 자, 이건요. 당근같이 생겼어요. 파스닙이네. 파스닙. 약간 나팔같이 우리 딸아이가 네. 좋아하겠네요. 이게 외국의 무 같아. 예, 네, 사실 이 파스닙은 생긴 게 당근처럼 생겼죠. 당근이. 네. 근데 우리 아까 먹었을 때 여기 조금 알싸하고 매운 맛이 난다고 하면은 이 흰 당근이라고도 불리는 파스닙은 달달합니다. 그러니까 순무 있잖아요. 네네. 갓 뽑아가지고 싹 입에 물면은 어떻죠?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그런 맛이 나잖아요. 네. 그런 맛이 나요. 대장암을 예방하는 도움이 되는 폴리아세틸린이라는 성분이 일반 당근보다도 많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대장암이라고 하는 게 장의 점막이 변형, 용종들이 자라는 경우가 많은데 강력한 한영증 작용을 통해서 대장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당근을 먹으면 피로가 쉽게 풀리잖아요. 여기도 비타민 B1, B2가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제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파스님 이름도 굉장히 생소한데 어떻게 해서 먹으면 될까요? 요거는요, 무처럼 생겼으니까 껍질을 좀 깎아서 잘라가지고 튀겨 먹어도 맛있고요. 튀겨 먹어요? 네, 외국 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 그립잖아요. 그러면은 도라지나 더덕이 먹고 싶을 때 요거를 해서 드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 파근파근한 이 식감 있죠? 이 식감이 도라지나 더덕 잘 두들겼을 때 그 식감이 한번 드셔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거 개구장의 스모프에 보면요. 거기 가가멜이 스프 하잖아요. 거기에 이런 채소 모양이 나와요. 이거구나. 식감은 도라지나 더덕인데 맛은 당근 맛이 나요. 이거 지금 생 건가요? 네, 생 거예요. 튀겨서 소금 살짝 뿌려서 먹어도 맛있는데 생으로도 맛있거든요. 약간 식감은 버섯 같아요, 버섯. 뭔지 알죠? 두들긴 도라지나 더덕. 아, 그러네. 식감. 더덕이나 도라지를 막 두들겨서 먹는 느낌이네. 식감. 포근포근한 게. 아니, 이거 맛이 약간 있는데. 씹다 보니까 약간 달짝지근한 당근 맞아요. 맛도 약간 있네요. 당근 냉장고에서 오래돼서 쭈글쭈글했지만 맞아, 당근 맛이야. 오케이.